일시에 터져 나오는 할렐루야 소리, 익숙한 헨델의 그 음악을 들으면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겨울철이라면 왠지 메시아를 듣는 것이 관례인 것처럼 여겨지죠. 고전이라는 단어에 너무나 걸맞게 우리 곁에 친숙하게 함께해왔던 헨델의 메시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2023 서울시 합창단 헨델 메시아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내레이션을 맡은 KBS 아나운서 김진웅입니다. 18세기 메시아가 탄생되던 시기부터 21세기의 서울,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적, 지리적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간격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메시아는 오래 그리고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250여 년이 넘는 시간을 매해 지구 어디에서든 연주가 되어왔고 300개 이상의 언어로 공연됐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합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이야기죠. 하지만 때로 우리는 익숙함에 가려 새로움을 놓치곤 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을 것만 같은 메시아. 그렇다면 우리는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2023 서울시 합창단의 메시아 연주의 방향은 익숙함을 새로 보기입니다. 서울시 합창단의 메시아 연주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방식의 메시아에서 조금 벗어나 헨델과 더 가까운 메시아로 돌아가 볼 예정입니다. 화려한 대규모의 메시아가 아닌 헨델 당시의 모습에 더욱 가까운 메시아를 말이죠. 그 원래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규모, 성격, 연주 방식, 시기의 면에서 접근해 보려 합니다. 먼저 메시아의 규모입니다. 커다란 대규모의 무대를 가득 채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못지않게 거대한 콘서트홀을 가득 채운 청중들, 좋기 몇천 명은 될 법한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커다란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우리에게 당연해 보이는 이런 메시아의 연주 방식이 헨델이 머릿속에 그렸던 메시아의 연주 모습 그대로일까요? 메시아가 출연된 장소를 살펴보면 그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헨델은 메시아를 영국 런던이 아닌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선보였습니다. 당시의 대도시로서 전 세계를 앞서가던 런던이 아닌 상대적으로 조용한 도시 더블린은 엘리트적인 취향이 돋보이는 도시였습니다. 초연 당시의 연주홀은 몇백석 규모의 공간에서 헨델의 인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청중들에게 복장 규정을 둘 정도였다고 하죠. 따라서 요즘의 몇천석 규모의 콘서트홀보다는 서울시 합창단의 이번 공연이 이루어지는 체인버홀 정도가 원래 크기와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연주자들의 규모 역시 초연 당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30여 명 정도의 합창단과 그 비슷한 규모의 오케스트라를 선보였던 초연 때를 고려하면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메시아의 연주 규모는 너무나 거대하기만 합니다.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의 규모 차이는 청중들에게 전혀 다른 느낌의 소리를 전달합니다. 체인버홀에서 국내외 성악가들의 협업을 통해 선보이는 작은 편성의 서울시 합창단의 메시아 연주는 새로운 메시아의 기준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작품의 성격을 한번 볼까요? 헨델의 메시아는 오라토리오입니다. 종교적 성격이 강한 장르죠. 내용 역시 성경에서 추출한 예수의 일생을 노래하고 있죠. 하지만 이 장르는 바흐의 교회 칸타타처럼 교회에서 연주되던 장르는 아닙니다. 무대에서 공연되는 장르이기에 역사적으로 오페라의 대체적 역할을 하기도 했죠. 헨델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시대보다 훨씬 앞서 나갔던 사업성이 뛰어났던 헨델이 이 장르를 보는 방식은 종교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헨델에게 오라토리오는 종교 장르라기보다는 오페라를 대체할 새로운 취향을 사로잡을 가능성의 장르였죠. 그렇기에 당시에도 그 후로도 항상 대중성의 최고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것 아닐까요? 이번에는 메시아가 공연하던 방식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어떤 곡들은 작곡가의 생전에 한 번도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헨델의 메시아는 이 점에서 너무나 다릅니다. 헨델은 초연 이전에도 몇 번의 시험 무대를 가졌지만 더블린에서 초연을 한 이후에는 런던 초연을 거쳤고 1850년부터는 파운들링 병원에서 매년 공연을 가졌습니다. 즉 이 작품은 애초 일회성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작곡가의 생전에 매해 공연을 했다. 바로 이 점이 다른 작품들과는 차별되는 메시아의 특성입니다. 서울시 합창단이 메시아를 소개하는 방식도 이와 닮았습니다. 대규모의 화려함을 걷어내고 조금 더 선별된 소리로 매해 여러분을 찾아가는 서울시 합창단의 메시아.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온 메시아의 새로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연 시기의 문제를 알아보죠. 지금은 크리스마스와 더 가까워 보이는 메시아의 이미지지만 초연은 1742년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오라토리오라는 장르가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에 많이 공연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메시아는 왜 겨울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진 걸까요? 언제부터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메시아는 예수의 일생을 다루고 있고 일부의 내용은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할렐루야는 예수의 순환을 다룬 2부의 끝에 위치합니다. 마지막 3부는 부활을 다루고 있죠. 내용상으로 봐서는 크리스마스든 부활절이든 예수의 일생과 연결이 되기에 언제 공연이 되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겨울철의 레퍼토리로 탄탄히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내용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겨울로 자리를 옮긴 것은 19세기 초기부터로 보이며 아마도 미국에서 시작된 관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하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많이 공연되는 이유가 있겠죠. 연말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는 분위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이쯤에서 파운들링 병원에서의 매해 공연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공연의 목적은 아직 짓고 있었던 병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과 맞아떨어지면서 메시아 인기는 상승세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헨델 생전부터 메시아가 자선의 분위기와 매년 찾아오는 선물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헨델의 메시아에 내재한 자선과 나눔, 희망의 분위기는 연말을 앞두고 짙어지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따스하게 데우는 경험은 대규모 콘서트홀의 화려하고 커다란 음량보다는 체인버홀을 가득 채우는 충만한 소리에서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한 메시아의 새로움을 이번 겨울 서울시 합창단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